윤석열 정권 킬러 문항 저격으로 수험생 올킬 하는가? 윤석열 정권 국정 전부냐 올킬 중인가?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수능 및 올해 2024년 6월 모의고사 평가 킬러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킬러 문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한 자릿수 때 정답률을 보인 초고난이도 문항을 킬러 문항하고 킬러 문항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목한 6월 모의고사 국어 14번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지목했는데 정답률은 36.4%였고 국어 33번 문항도 킬러 문항으로 지목했는데 정답률은 36.8%였습니다. 수능 등급별 비율은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입니다. 정답률로 치면 3등급 학생들이 너끈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킬러 문항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 또 무슨 해괴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교육부 지적과 달리 6월 모의고사 국어 만점자는 지난 수능 대비 4배였고 작년 6월 모의고사 대비 무려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올 6월 모의고사 평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6월 모의고사 만점자는 59명, 올해는 1492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한 국어 문제 킬러 문항 지적은 일자무식 아마추어의 헛발질이었습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는데 단지 정답률을 놓고 벌인 소동이라면 이는 명확한 오발탄입니다. 영화 속 킬러라면 무능하기 짝이 없고 총을 잘못된 방향으로 난사해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한 잘못된 올킬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총알이 되어 교육계를 벌집 쑤셔 놓듯한 교육참사, 오발참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킬러 콘텐츠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말입니다. 등장하자마자 경쟁 제품을 이기고 시장을 지배하는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산업 경쟁력의 상징어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킬러 문항을 킬했으니 킬러 콘텐츠도 킬하자는 실언은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도 엉뚱한 짓을 자주 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어제 농해수에서 오염수 방류 처리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처리에 반대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 내지 찬성합니까? 당신들이 2021년 2년 전에 냈던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이것이 당신들께서 냈던 결의안 제목이자 내용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철회안과 무엇이 다릅니까? 2021년도에 그렇게 적극적 규탄을 했던 당신들께서 2년이 지난 지금에는 왜 180도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전국 순회 먹방쇼를 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아직 시행 전인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쇼는 또 무엇입니까? 시간차 헛발질 공격입니까? 2년 전 TV조선 보도처럼 방류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에 당도한다는 것인데 그때 가서 먹방쇼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전에 횟집 돌며 안전하다고 먹방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방류 전입니다. 시계가 고장났습니까? 아니면 뇌가 고장났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처럼 폭식 투쟁 하시렵니까? 여름에 해수욕장 돌며 올겨울은 지금 여름처럼 따뜻하니 방한복 없이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한겨울에도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닐 겁니까? 유체의 딸 먹방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TPO에 맞는 언행을 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몸짓이 우스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당신의 그 바보 같은 행동에 분노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에 대해 올킬 중인데 결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올킬할지도 모릅니다. 매사 신중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경고합니다.